워낙 뭐 자꾸만 뭐 이래저래 말들이 많아가지고요. 멍석을 좀 깔아주기로 했습니다. 11월 23일이 제가 수술 날짜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전에 구독자 2만 명 되는 그 시점. 하루에 한 100명씩 늘어요. 그러면 지금 13,000명이니까 대략 한 2달 후면은 2만 명이 되겠죠. 11월 한 중순, 이때쯤 될것 같은데,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제가 한번, 멍석을 한번 깔아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이 한번 대회 나가서 맨날 잡는 거고,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패배를 안 해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안 하는 이유가 워낙 많이 와요, 워낙. 백성열, 네가 뭐 1등이냐, 내가 널 이긴다, 3초면 된다, 1초면 된다, 뭐, 진 적이 없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욕까지는 욕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듣다 듣다 계속 짜증나서 만 명대는 못했고 2만 명이 구독자가 되면 그 시점에서 한번 체육관에서 또 관람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멍석을 한번 깔려고 해요. 덤벼! 여태까지 들어온 도전은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물른 적이 없고요. 피한 적도 없고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특히 베테랑 같은 경우 다수라고 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컨디션 조절이야 제 문제인 거고요. 언제 어디서든 이제 감기가 걸려서 골골 때든 잠을 못 잤든 어쨌든 다 봤습니다. 실제로 와서 해보면 보시는 분들도 재밌을 것 같고 저도 한편으로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정말 진짜 숨은 고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키가 막 2m 몇십 cm 되고 막 숨은 고수가 와서 제가 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해요? 질지도 모르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 치면 그게 제 실력인 거죠. 그래서 뭐 1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나는 백성열한테 안질것 같다. 혹은 제가 뭔데 저러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메일로 신청을 받든 그렇게 할 거고요. 뭐 자기가 세니까 뭐 어디로 알아? 자기가 와야지 내가 거기를 왜 가? 뭐 남는다고 그죠? 나 시간 없어서 바빠 죽겠는데 난 잠도 못 자는 사람인데 시간이 없어서 분명히 들어와서 네가 뭔데 그러냐 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욱하지 마시고 날짜를 한번 조율하고 그때 한번 뵙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그분들은 와서 이기면은 뭐가 좋냐? 한국 1등을 이겼다는 명예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날 뭐 그냥 와서 이렇게 하기보다도요. 아마 1일 회원권을 그 분들한테 다 받을 거예요. 받아서 이기신 분한테 몰아줄 겁니다. 너다 가져. 그날 체육관에서 번제 수입을 몽땅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 주변에 80만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뭐 변명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면 지는 거예요. 지면 지는 건데, 저를 괴롭히는 은둔 고수들 모아보자. 모아봐서 20명이든 30명이든 1대 30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재밌겠다. 아, 많아요. 은둔 고수가. 강호에는 아직도 은둔 고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부상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지만 얄짤 없어요. 한 방에 다 찍어버릴 거예요. 아, 뚜껑이 열린 건 아니고요. 네, 뚜껑이 열린 건 아니고요. 그냥 시달림을 계속 받아봤어요. 그래서 대진표라기보다 순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걸 미리 공개를 할 거예요. 공개를 해서, 이제 뭐, 마치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밌는 이벤트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영상과 프로필을 보내주세요 해서 그 영상들을 모아서 다시 소개 영상이겠죠? 또 영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정해서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참관하시는 분들도 몇분 모시고 재밌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밖에 못하잖아. 이거 진짜 단독 콘텐츠다. 그죠? 좋다, 좋다. 재밌게 모두가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볼 테고요. 너무 이게 좀 감정에 치우치면 눈살 찌푸리게 돼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저는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뭐 아재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코드가 안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지만, 재밌어야 돼요. 팔씨름도 재밌어서 이걸 하는 건데, 그렇죠? 오시는 분들도 신청을 받을 거예요. 신청 받아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위주로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고, 제가 또 음료라든지 다과 같은 것도 대접도 하고 해서 정말 좀 재밌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